자, 이번 시간에도 8비트 고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계속 연습을 했었죠. 하나, 둘, 셋, 넷. 자, 아직까지도 스트로크가 매끄럽게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곡 연습을 많이 하기보다는 초반에 한 1, 2분 정도는 스트로크 연습만 해주시면 좋습니다. 코드는 하나만 누르시고요. 이렇게 연습하시면 오른손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울 곡은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자, 이 곡은 최근에 들어서 가사가 새로 바뀌었어요. 일부분이 가사가 바뀌어서 노래는 옛날 버전에 맞춰서 했는데 가사만 새로 바뀐 버전으로 올려놨으니까 이점 참고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순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29마디까지 연주를 하시고요. 29마디를 보시면 DC라고 써있죠. 이게 다카포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마디로 가라는 뜻입니다. 노래가 나오는, 가사가 나오는 첫 번째 마디가 아니라 노래 아예 완전 첫 번째 마디. 그러니까 전주가 있는 첫 번째 마디죠. 그래서 전주가 간주도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29마디까지 두번 연주를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세 마디를 연주하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뭐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곡에서 기본 주법에서 조금씩 벗어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디를 보시면 B7th 코드 누르시고요. 3N까지만 스트로크를 하시면 됩니다. 3N 부분에서 점 4분음표가 돼서 좀 음이 좀 길어지죠. 1 and 2 and 3 and 그렇죠? 1 and 2 and 3 and 새 앳까지죠? 하나 둘새앳네 앳은 박을 세 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새앳네앳 자, 그 다음에 이제 달라지는 부분은 아홉 번째 마디, 17번째 마디, 25번째 마디입니다. 코드가 세 개가 나오죠. A 마이너가 두 박자, G가 한 박자, B7이 한 박자. 자, A 마이너까지는 정상적으로 스트로크를 하시고요. G 코드와 B7th 코드는 다운 스트로크를 한 번씩만 하시면 됩니다. 손을 떼고 또 3N 할때 손을 떼고 4N 할때 손을 떼면 되겠죠. 1 and 2 and 3 and 4 and 하나 둘셋넷 9마디, 17마디, 25마디가 연주가 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3마디, 21마디, 29마디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가사도 다 똑같죠. 그래서 전주 끝날 때랑 코드만 다르고 이제 똑같습니다. 1 and 2 and 3 and 하나, 둘, 셋, 앞에 독도는 우리 땅에서 B7 코드랑 연결해서 연주를 하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노래의 마지막 세 마디, C 코드, B 마이너 코드, B 세븐스 코드, E 마이너 코드. 그래서 C 코드는 정상적인 주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E 마이너는 두 박자, 하나, 둘, B 세븐도 두 박자, 셋, 넷, E 마이너 네 박자, 하나, 둘, 셋, 넷. 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마디. 자, 이 노래는 이제 연주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뭐 조금씩 다르게 연주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꼭 이렇게만 연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서 연주했던 전주 끝나는 부분이나 이제 다른 부분들도 일반적인 주법으로 연주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조금 변화된 주법을 중간중간에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이제 실력도 늘고 다양한 리듬에 금방금방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